사람들 전투기 타고 오고 야, 사람들 돈 많아.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기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참 눈물이 나네요. 아니, 그 무대 쓸 거야. 아니, 아니야, 올리비아 하세님, 그 무대 쓸 거야, 쓸 거. 그 무대 써야 돼. 아, 그래, 알았어. 여기 놔두고 이제 내리세요. 빨리 내려, 이씨. 내리라면. 아, 지랄 났네요. 제가 없는 동안. 잠시만요. 네. 잠시고 제가 잠깐 통제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 소리가 작아. 오케이. 마이크 소리 아예 안에 터져 나오게 해야 되겠다. 어? 안 작은데? 큰데? 아마 본인들이 마이크 소리, 음성 채팅 소리 조그만하게 듣게 만들어 놔서 그럴 거예요. 음성 채팅 볼륨 최대로 올렸는데 안 들려?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올려야 돼? 뭐 올려야 돼요? 이거 어디서 올려야 되나? 우선 저 죽이지 말아 보세요. 언니, 왜 이렇게 작아요? 어? 감도를 낮춰봐? 아, 맞다. 잠깐만. 여기서 마이크가 엄청 작을 수도 있어. 여기서 아예 안 올라가네, 소리가. 이 정도면 됐, 이 정도면 됐을 거예요. 아, 됐어. 됐죠? 이제 잘 들리죠? 내 목소리 들린다. 형, 커요, 커졌어요. 너무 커? 조그만해요. 형 꼬마네요. 아, 어떻게 저리 오케이. 커요? 존나 크네, 그러면. 존나 큰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모여보세요. 자, 이제 제 31회 개보거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공지해드릴게요. 자, 선물들 다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자, 지금 한 5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최대한 빨리 이 근처에서건 여튼 지금 32분인데 8분 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 8시 40분까지 최대한 빨리 엔진 시동 거는 거 봐. 엔진 시동 거는 거 봐. 최대한 빨리 뭐든 됩니다. 예, 뭐든 뭐 말로 설명하셔도 되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건 누구야? 하늘에서 빰빠밤 미친 빰빠밤 선물 도착이요. 아니요, 아직 안 됩니다. 48분 뒤에 주셔야 됩니다. 다시 가세요. 자, 그리고 자기가 다 구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앞으로 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내차 세면 갔어? 누가 내차 세면 갔대?
자, 꼴찌로 오시는 분 벌칙 있습니다. 아직 맵에 멀리 계신 분들 보이거든요. 지금 맵에서 가장 멋진 분 쿠나나님, 코코비님, 항문마크님, 민숙님, TTJDGH11님. 엄청 느린데요. 저인 데까지 다 모이시는 거. 자, 자, 다들 어서 모이세요. 자, 제일 늦게 오시는 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지목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아직 5분 남았습니다. 35분. 지금 어디 가지? 운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 맞다. 친추. 맞아. 괴님 없는데? 내가 간다요 님 친추 받아 줄게요. 아이고. 오케이, 받았어요. 자, 지금 다 왔고 마지막 두 분 아직 안 오셨는데. 아, 세 분, 네 분 아직 안 오셨네요. KCD님, 스누키님, 쿠나나님, 그리고 지금 발진하고 있는 디그로. 그리고 코만성님도 멀리 있네요. 3분 남았습니다. 내가 들고 온 선물 누가 들고 갔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센스 있게 폭죽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폭죽들 준비해 주시고 센스 있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때려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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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계속 존나 빠르게 죽이네. 자, 경찰한테 걸리신 분들 경찰 뛰기 위해서 경찰한테 죽으세요. 지금 빨리 경찰 보내야 됩니다. 여기 경찰 있으면 안 돼요. 이따가 콘텐츠 망하거든요. 경찰 좀 보내주세요. 이 길게 늘어진 거 이건 뭘까? 이 길게 늘어진 거 이거 도대체 뭘까?
바람? 친구 쓰시면 몇 명이 꽉 차는 거야? 30명? 자, 몇십 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지도 봅니다, 저. 자, 아직 도착 안 하신 분은 40분 됐네요. 만성님. 아, 만성님 도착 안 하셨네요. 아직 못 하셨습니다. 코만성님, 아이고. 거기서 뭐 하고 계셨지? 저기서? 뭐 한다고 저기 계셨지? 아, 만성님. 우선 다들 모여보세요. 경찰 걸리신 분 경찰한테 죽고, 제 앞으로 다 모여주세요. 제 근처로. 제 옆으로 다 모여주시고. 자, 근처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아이디 다 나올 수 있게. 아이디 한번 싹 다 찍게. 또 이렇게 해야 모이니까. 자, 제가 이렇게 화면 대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맨 앞에 있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맨 앞에 있고 싶은데 해야 돼. 제가 오늘 생일이라 주인공이거든요. 밀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밀지 말아봐봐. 하나 이글스님. 너무 밀지, 왜, 너무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있으면 아이디가 아니, 따봉 하면서 나 밀지 마, 이씨. 경찰 다 떼주세요. 서로 죽이지 말고. 자, 올리비아 헬세님 내려주시고, 차에서 그만 내려오시고, 경찰한테 죽으시고, 민숙님도 경찰한테 죽으시고, 자, 경찰 좀 보낼게요. 경찰들.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아있네 밤빛다에 살아있네 밤빛. 아이고!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살아있네 밤빛다에 살아있네 밤빛다. 아, 밤빛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셨나요? 다들 오셨나요? 아까 전에 만성님 안 오셨었는데 만성님 오셨나요? 만성님만 오시면 다 오신 건데. 만성님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손 드셨네. 다 오셨죠? 만성님은, 만성님은 우선 대기해주시고, 다들 폭죽 꺼내주시고요. 자, 폭죽이 없으신 분들은 뭐 총 드셔도 됩니다. RPG나. 뭐야? 지금 무기 드니까 총 쏘는 건가요, 경찰들이? 자, 자기가 지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자기가 지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 부를 수 있는 깡이 있다. 난 크게 될 사람이다 하시는 분 생일 축하 노래 좀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없냐? 별지 개새. 별지 개새끼 저거. 그러면 제가 셀프로 틀겠습니다. 자, 노래가 제가 끝나면은 짝짝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늘에다 쏴주시면 돼요. 제가 짝짝짝이라고 하면 오케이. 네. 아이고, 허빌맨아, 고마워. 짜짜짜짜짜짜. 내가 좋아.
아이고,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아이, 미친! 아,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정님, 살아있네 정님.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해청, 해청 살아있네 해청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아까 전에 꼴찌 하신 분 있죠? 만성님, 코 만성님, 만성님 계세요? 만성님, 만성님, 만성님 계십니까? 만성님 이제 벌칙 들어갑니다. 만성님은 죽어서 오시는 중이에요. 다른 분들 다른 거 뭐 파괴하거나 서로 죽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만성님의 원맨쇼가 있겠습니다. 곧 만성님이 제 생일 축하 겸 재물이 되실 예정이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만성님 저 누가 저 차 타고 오냐. 아이고 얍캣님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살아있네 얍캣님. 야 누가 셀카 지금 나 잘 나오게 이렇게 찍어줘. 오시면 말씀하세요 만성님. 만성님 도착하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금 미국차 위에 있어요. 어디? 어느 미국차? 아 단상 위로 올라오세요. 예 만성님. 만성님은 제 생일 재물이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벌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벌칙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C4를 손에다 쥐어보세요 만성님. C4 손에다 쥐어보세요. 네 이쪽으로 저 따라오세요. 에차. 자 여기다 하나 붙여주시고요. 이 흰 차에 하나 붙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미국 차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네 여기 미국 자 만성님 네 만성님 아무래도 C4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만성님. 만성님 RPG 들어주세요. RPG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RPG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제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 싹 다 터뜨려 주시면 돼요 만성님. 만성님의 재물은 던스 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성님. 아 만성님 던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그 앞에 있는 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뽀개주시면 됩니다. 비행기부터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 세계 최고의 그냥 파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아유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런 폴리곤 선물 따위 필요 없어. 다 부셔버려! 다 뽀개고 소리 질러! 아이씨. 전화! 응? 이거 저 뭐야? 이거 어떤 쓰레기가. 만성님! 만성님 어디 계세요? 어떤 쓰레기가 지차 지금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만성님 어디 계십니까?